아, 그놈의 겉멋 궁을 왜 썼어? 구독,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출입니다. 네, 오늘의 무한도전 영상은 바로 드디어 쓰레기촌 겐지챙기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쓰레기촌 맵은 보시다시피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맵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역대급 크기의 겐지챙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자, 한번 쓰레기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주유님 쫄고 겁쟁이라서 겐지 안 하고 시메트를 하신답니다.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주유님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공, 발사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합시다. 한 번에! 자, 갑니다. 좋구요. 한번 튕겼구요. 일단은 초반은 스무스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역대급 겐지 튕기기. 역대급 크기의 겐지 튕기기. 자, 포미님. 포미님 잘해주셨고요. 자, 포미님 에임 진짜! 아, 그놈의 겉멋 궁을 왜 썼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 포미님의 실수로 망했고요. 두 번째 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세요, 공.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갑니다. 궁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분. 좋아요, 골드월린.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제발 불안하니까 궁 좀 쓰지 마! 불안해! 궁 좀 그만 써. 오케이, 좋아. 자, 포미님 방금 겉멋 때문에 에임이 굉장히 갔었는데 이번에는 잘 갔고요. 아, 겉멋 진짜 이 사람들아! 용 좀 그만돼! 용이 자꾸 왜 되고 싶어해! 용 진짜 그냥 금지시켜야겠어. 이제부터 용 쓰면 그 블리자드에 신고해가지고 영정 때릴 겁니다. 네, 연구밴. 자, 그러면 시메트라 공 발사해주세요. 블리자드에 신고할 거예요. 공 쓰면.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튕기지 마! 니네 튕기지 마세요! 이거 튕기지 마세요! 튕기지 마세요! 튕기지 마세요! 아유, 그렇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 걸로 하세요. 자. 큰 거 나갑니다. 세 번째 도전.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겐지 튕기기가 은근 쉬워서 나중에는 한번 맥클이 궁 붓기로 한번. 아, 좀 아닌가요, 그거? 파라! 맥클릭까진 아니더라도 파라 좌클릭 어때요? 아니, 포비님! 왜 자꾸! 포비님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도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튕겼고요. 아, 아직까지 세 번째 거점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쓸데없이 뭐야! 뭐해요? 커피님 뭐해? 커피 마셨어? 여러분들 다들 준비해주시고 공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시는 분이 제일 고생하네. 저기 왔다 갔다만 몇 번 하는 거야. 자, 지금 세 번째 공 튕겼고요. 커피님 이어서, 그렇죠, 이번에 딴짓 안 하고 포비님 에임 좋고요. 좋아요. 자, 잘 갔습니다. 자, 여기 튕겼고요. 좋습니다. 자, 튕겼고, 자, 이제 여기 멀리까지 튕겨냅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은근 진짜 어렵거든요? 2분한테 튕기는 거예요. 1mm 자, 점프샷으로 튕겨냈고요. 자, 여기 와우, 움직여서 센스있게 움직여서 잘 튕겨내주셨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자, 튕기고 그렇지. 자, 이제 여러분 공 따라오지 마세요. 자, 튕겨. 뭐해 아, 진짜. 자, 여기서 이제 커피님이 튕기시고 바로 포비님이 봤습니다. 자, 포비님 에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좋아요. 솔직히 에임이 어려울 수가 없지. 그냥 저기 보고 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여러분들 마지막 판 전판 아쉽게 실패했고요.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그렇죠. 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점프샷 엄청 잘해주고 있어. 자, 잘해줬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발 궁 좀 쓰지 마세요. 진짜 겉멋충들아, 진짜 궁 좀 쓰지 마세요. 진짜 용으로 보내버릴 거야 내가. 와, 이분 또 궁 썼네 그새. 궁 쓰고, 자, 마무리 짓습니다. 끝. 쓰레기춘도 성공시켰어요. 이제 뭐 겐지 튕기기 쉽구만. 모든 맵 다 도전해줄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무한도전 쓰레기촌도 겐지 튕기기 성공시켰습니다. 와, 네, 그러면 다음 도전 때 다음 신맵이 나오면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